선택이 중요해요. 그렇죠? 확실한 선택. 마음으로만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으로 선택하라. 예.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뇌파가 확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강의만 듣고, 아,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행동으로. 자, 우리들의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X광선이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나쁜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파도 좋은 전자파가 있고 나쁜 전자파가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달라요? 주파수와 파동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까칠한 베타파, 나쁜 전자파예요. 나쁜 전자파가 여러분 몸을 지배하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경향이 아주 심해요. 의심하고, 예, 예, 어머니는 쌍둥이들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 한다는 둥, 예, 자꾸만 이렇게, 예, 부정적인 그런, 뜻을 받아들이면, 전자파가 이렇게 나쁜 전자파가 돼버려. 생체 전자파가. 그래서 이런 알파파, 자, 이런 참 부드러운 전자파가 흘러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상한 전자파가 하나 있어요. 첫째, 너무, 여기는 속도가 빨라요, 늦어요. 아주 빨라요.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빠른 거고, 그리고 감마파, 언제 생기는 파? 뚜껑 열렸을 때 생기는 파. 감마파가 흐르면 뚜껑이 팍 열립니다. 그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전부 이렇게 날카로운 까칠한 파밖에 없어요. 베타파는 중간중간 이렇게 부드러운 알파파 닮은 파동도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알파파가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유전자들 회복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타파라는 게 있습니다. 시타파는, 이 수면파는 우리가 잠을 자, 이렇게 되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타파라는 게 있어요. 잠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멍청해.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 이런 발을 시타파라고 합니다. 자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멍 때린다. 이런 말을 말하는데,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그게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잠든 거는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자, 알파파보다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를 시타파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체면술에 걸렸을 때예요. 그 체면술사가 슉 하면 체면술에 걸려버려. 뇌파가 확 바뀌어서 시타파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수상하지 않아요? 수상하지 않아요? 뇌 내파가 베타파였는데, 또는 알파파였는데, 체면술사가 휙 하면 어떻게? 멍청해서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서 뇌파가 시타파로 속도가 확 줄어버려요. 이거 좀 수상하잖아요? 왜 수상해요? 뇌파가 바뀌려면, 여러분, 뇌파가 바뀌려면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 즉, 진실 속에 있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예요. 또 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는 영적 에너지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건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예요. 네. 그런 에너지 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뭐예요? 이동시킨다는 건 그거는 물리적 에너지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자 좋은 진선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베타파가 어떻게 돼? 알파파로 샥 변해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뇌파가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베타파나 알파파로 있는데 갑자기 이게 시타파로 이렇게 변해버려서 멍 아무 생각도 못해. 그러면 이게 저절로 변한 거예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뭐 무슨 이 체면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아무렇게나 허락하면 안 돼요. 체면술 좀 걸려보고 싶어요. 그럼 절대로 안 돼. 걸려볼게요. 해보세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야. 그러면 체면술사가 탁 하면 뭐예요? 그 순간 뭐 정신없어. 알아? 그렇게 체면술에 걸려보고 싶다, 걸리겠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아주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휙 그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이상해졌어.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거를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생각이 변하는 것, 뜻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뇌파가 변화돼서 그렇고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에도 좋은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좋은 영적 에너지를 생기라고 불러.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 사람을 신나게 하는 것.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러나 나쁜 영적 에너지, 내 뇌파를 베타파로 바꿔버리고,
또는 가마파를 만들어가지고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거. 그거는 선한 에너지예요, 악한 에너지예요? 그 악한 에너지. 그래서 그것은 악한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 아죠? 그러면 우리 뇌파를 베타파나 감마파로, 나쁜 뇌파로 변질시켜버려. 여러분,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그럴 때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기절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기절이, 그게 진짜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하는 수도 있지만, 기절을 작전상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데 기절이 안 돼. 근데 이게 기절을 해야 남편이나 주위 사람이 뭐요? 겁을 집어먹고 막 이렇게 만들라고 작전상 기절할 수도 있죠. 그 작전상 기절을 해보면 진짜 기절이 돼요, 안 돼? 돼요. 그게 바로 체면술 걸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체면술사가 넣어주는 나쁜, 네, 이거 결국 좋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나쁜 영적 에너지가 슉 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해버려. 그러면 체면파, 이 시타파가 돼. 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여러분의 뇌는, 뇌파는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악령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뇌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렇게 될 때 텅 비어서 정신 없어. 근데 자는 건 아니야. 그게 시타파인데 그때 악령이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뇌파를 하고 장난을 해.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뭐예요? 이상한 광경 쫙 펼쳐지고, 그 옆에서 보면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구슬할 때, 어떤 상태에서 구슬해요? 신 들린 상태에서 구슬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들의 뇌파는 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선한 영적 에너지는 우리를 가지고 놀지를 않고 우리의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할 수 있죠?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죠. 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선택하는 걸까?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 내가 기절해? 그래서 또는 내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버려, 그냥? 또는 뭐요? 울어, 말어. 이게 다 장난하고 있다고요. 장난을 걸면서 살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자주성, 독립성을 상실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지배해버리게 돼? 악령이 그냥 지배해버리게. 왜? 그게 익숙해져서. 아시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달라지고 나의 생체 전자파가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유전자는 내가 어떤 생체 전자파, 어떤 뇌파를 유지하고 선택해서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이렇게 작전을 짜야 돼, 안 짜야 돼? 여기서 다 짜요. 그래서 가장 선한 생각, 가장 아름다운 생각, 가장 진실된 생각, 그것을 유지하고 사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어떻게 돼서 다 작전을 짜고 있어. 수작을 벌여, 그렇죠. 그게 그냥 완전히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진실할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 이제 그런 상태를 죄인이다, 그래요. 죄는 거짓이요. 그렇죠. 거짓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다 위선적인 인간이 되어 있고, 우리 다 그래요. 장구 박사는 아닌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시타파는 소위 최면파, 그리고 또는, 스님들이 다 명상, 선, 참선할 때, 내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는 거야. 그런 상태로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파가 가장 건강하다? 알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타파가 되면 내 자신의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뭐예요? 어떤 다른 영에, 다른 영에 지배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쪼개보면 그 안에 진, 선, 비가 들어있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연습. 여러분이 연습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여러분의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는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답고 항상 진실될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지나가기만 해도 갑자기 미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죽어요. 그래서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안 죽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주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히 안 그렇게 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은 존재가 된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 때 이제 더 깊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파를 항상 알파파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영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무슨 글자예요? 비우, 비. 그 다음에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참 재밌는 글자예요. 그렇죠? 이게 입구자입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세 분이다. 무엇 같아요? 삼위일체. 그렇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 그 다음에 이 무슨 글자예요? 공. 예. 네. 일한다는 거예요. 일. 그 다음에 사람이니. 참 희한한 글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참 귀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비가 쫙 내리면 뭐예요? 또 파릇파릇 살아서 싹이 돋아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를 무엇을 상징했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그 비만 오면 뭐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거를 비를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어떻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박수! 예, 이게. 여러분, 안 착해도, 응?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생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를.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적 에너지가 일한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와, 일한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무당이 사용하는, 무당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도 영적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무당할 때 무라는 글자는 요거밖에 없어요. 뭐는 없어?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일지라도 차별 없이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영혼 아니야.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도 아닌 그냥 이런 신이 아닌 그냥 어떤 수상한 영적 에너지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갖 일을 하는 존재를 무당 영적 에너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 영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결국 뭐하고 꼭 같은 단어예요? 신이라는 단어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그러면 무슨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한국말에 신적이란 말이 있어요? 영적이란 말은 있는데 신적이란 말은 없는 거겠죠? 있어요. 정신적. 그러면 자, 이 시간에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할 때 신자가 뭐예요? 이 신을 써요. 그러니까 정신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식,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탁, 의식을 잃으면 뭐 없다? 정신 없다. 정신 없다. 그런데 의식이 없을 때만 정신 없다라고 쓰지 말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우리는 보고 저 녀석 정신 나간 놈이다라 그래요. 정신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자신한테도 써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그러면 정신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의식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중구난방이야. 일관성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정신없다고 그래. 네. 자, 여러분. 정신없는 것은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그럴 때 결국 뭐라 그래요? 아, 정신없이 살았구나, 그동안.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은 무슨 파로 살았다는 거예요? 베타파로. 정신을 차렸다. 정신이 맑아졌다. 알파파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정신 할 때는 정자가 뭐예요? 정자가 이 정적이다. 정신. 그리고 정령이라는 말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 정령이 바로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 정자는 무슨 뜻일까? 자, 정신이란 것은 신은 신인데 정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의 뇌파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뇌파는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에너지에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 정신이 있고 또 무슨 신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신, 잡신. 온갖 잡생각을 넣어주는 잡신. 참 우리 한국에는요 이런 놀라운 단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잡념은 누가 넣어주는 거다? 잡신이 넣어주는 거다. 잡념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된다? 정신 차리지 않을 때 잡념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다? 정신과
잡신사에서 지배당하고 있다. 와, 여러분. 예. 네. 그러면 이 정자는 무슨 정자냐? 잡신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이 정자를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정신이란 어떤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신인가? 어떤 영인가? 그래서 이 정신을 또 다른 정자 대신에 다른 글자로도 씁니다. 무슨 글자로 써요? 거룩할 성. 그래서 성신.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다 성신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아, 성신보다 성령이 낫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령은 정신이야. 아, 아시죠? 그리고, 구식으로 옛날 성경은 또 무슨, 어떻게 되었냐면, 성신이라는 말이 있어. 그것은 바로 성령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영이나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자,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정신이란 어떤 영인가? 또는 정령, 그렇죠. 자, 그것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그럼 이 정자는 무엇을 뜻하냐? 참, 이 정자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다? 정성스럽다는 뜻이야. 정성스러우니까, 아, 거칠지 않고, 정성스럽지 않으면 자꾸 거칠어져. 적당히 해치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거칠지 않고, 거칠지 않은, 거칠다, 거칠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드럽다. 정성스럽게 부드럽다. 크,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왜 그래요? 정신이란 말이 단어가 정말로 좋은 단어야.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을,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다? 정성스럽고 부드러우신 분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을 만들었지. 그래서 진짜 신, 잡신 아닌, 잡다한 그 잡신들이 아닌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진짜 신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정, 모든 것에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니까 뭐예요?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 박수! 참, 우리 조상들이요, 그 정신이란 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신을, 즉, 하나님을 이렇게, 예, 정성스러운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 결국 정성스럽고 부드럽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만들면 뭐가 돼? 사랑이죠. 사랑해야 정성을 드리고, 사랑해야 뭐요? 부드럽지. 그런 신을 생각만 해도 알파파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성스럽고 부드러워. 그 다음에 깨끗하다. 더러운 데가 없다. 정성스럽다, 찌다, 찌다. 이 정미소 할 때 정자입니다. 쌀이나 밀 이런 걸 어떻게 찌어, 찌으면 가루가 어떻게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찌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비리비리 하는 게 아니다. 뛰어나. 예. 그래서 정자 어디서 정예부대. 특수부대, 정예부대. 그때 쓰는 정자예요. 우수하다. 그, 좋아도 어떻게 좋다? 가장 좋다. 가장 훌륭하다. 총명하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 어떤 신인데, 어떤 신이냐면 이런 신이다.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을 구별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신이 있고, 뭐예요? 잡신들이 있다. 그 잡신들을 악신이라고 불렀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냥 정신이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은 정신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고유의 하나님이 바로 정신님이야.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런 이미지는 없어요. 다 뭐요? 와, 이놈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들. 그런 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신님에 대하여 자세히 배우고 깨닫기 시작하면 알파파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신하고 영은 같은 글자다. 그래서 정신은 바로 성령이다. 잡신은 악령이다. 그래서 정신, 이 진선미의 신이 바로 생기를 주는, 즉 사랑의 신이다. 자, 잡신은 악령이고 이 생기를 막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꺼지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어떻게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은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즉, 성령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우리가 성령이 조용히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거부하면, 즉, 그거를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성령 얘기 맞아. 성령을 회방하면, 또는 성령을, 성경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그걸 무시해버려. 그 성령의 소, 그 성령의 회방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인간의 모든 죄는 사할 수, 용서 될 수 있다. 그러나 뭐만은 안 된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성령이 와서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신이야. 이렇게 정성스러운 신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신이야. 라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어떤 신으로 생각해버려? 무서운 신.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 그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해방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 성령을 음성을 듣고 아 내가 그랬구나 성령을 해방했구나 그러면 정신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요즘 보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저쪽 끝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뭐예요? 친척간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바로 이런 성경적인 개념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간다. 정신을 빼앗아가는 건 누가 빼앗아가요? 악령이죠. 네. 아주 착하고 가정적이고 마누라하고 애들밖에 모르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런 남편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술집에 가서 하다가 아 꽃뱀을 만나버렸네. 그 이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뿅 가는지 알아요? 남자들이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게? 어머머입니다. 어머머. 어머머.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럼 이 착한 남편이 뭐예요? 와, 내가 어머머 같은 남자야? 자기를 막 최고로 인정해주면 뿅! 가버려요. 정신, 그리고 월급 다 갖다 준다니까. 정신 나갔지. 정신을 빼앗겼지. 참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정신을 붙잡아야 된다. 정신줄을 놓지 말라. 왜냐면 이게 다 정확하게 성경이에요, 이 말이. 성경이 하는 말 딱 계속 이런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줄을 단단히 잡아라. 악령에게 속지 마라. 잡신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온갖 말이 다 정신이란 게 들어가요.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거린다.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는 삶, 정신없는 생활,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 정신없는 식생활 습관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먹는 거하고, 정신 차리고 먹을 때는 정신 차리고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신 없이 먹는 거는 처먹는다고 해요. 자, 처먹을 때는 무슨 신 들렸다? 걸신 들려. 걸신은 잡신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신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상당히 신적으로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향이 잘못 잡혀가지고 무속적으로 넘어갔었어. 옛날에. 그래서 완전히 우리들의 문화는 뭐예요? 무속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예요? 새로운 과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무속으로부터 깨어나면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발달하는, 발전될 수 있는 사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IQ가 지금
최고로 높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창조력이 뭐요 대단해졌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난리잖아요 대한민국. 예. 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꼭 씹어 먹는 것도 꼭꼭 씹어 먹어. 정신 차리고 과식하지 말고 뭐요? 적당히 먹어. 절제해. 예. 그래서 우리는 먹는 데까지 정신을 왈가왈부하는 그런 민족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우리 온 한국 사람들의 삶에 정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시 말을 바꾸면 우리들의 삶은 한국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질병 치료법은 뭐예요? 뉴스타트. 그래서 이상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 뭐예요?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은 뭐가 없어? 정신님이 없어. 그냥 기술, 인간의 지식,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관해까지만 갈 수 있지 뭐요? 치유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리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뉴 스타트 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정신없이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가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그냥 휘둘려서 집에 받고 그렇죠. 화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화내고. 그렇죠. 미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미워하고. 끊임 없어. 왜? 그렇게 유전자 끄는 그런 습관이 어떤 습관이니까? 정상적이니까. 그게 정상이죠, 뭐. 나한테 아주 나쁜 일을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정상이요, 아니요? 정상이요.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뭐. 뭐, 용서는 뭘 용서를 해?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 유전자 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상태라? 속은 상태야. 누구에게 속았어? 악령에게 속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자, 그럼 그래서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인의 말에 이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정신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나서 이 말을 들으면, 와, 이거 놀라운 말이구나. 무슨 말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제 유치원생이라고, 치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서 호랑이가 이제 뭐라 물고 질질 끌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끌려가니까 정신이 있어 없어? 없이 기가 꽉 막혀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의식이 없어져.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 그건 틀림없이 죽어. 근데 정신줄을 놓지 말라 이거야. 얘가 나를 어디다가 끌고 갈까? 호랑이들도 아무 데서나 먹지 않거든요. 딱, 그, 좋은데 조용한데, 가서 이제 먹는데, 어디 가서 먹을까? 아, 이 호랑이가 꽤 멀리 가네? 아, 이 자식 좀 피곤하겠다. 아, 피곤하면 뭐요? 일단 좋은 자리에 끌고 가서 일단 쉬지 않겠냐. 쉬다가 보면 뭐요? 아, 깜빡 잠들 수도 있지. 그때 내가 토끼면 되겠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 말이야. 정신을 잃지 말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는 이 세상 호랑이 찾아볼래도 어렵게 된 세상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호랑이는 뭐 거의 없지만 우리의 삶에 호랑이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물고 있는 호랑이는 누구요? 암호랑이. 암호랑이한테 물려도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님을 생각하고 그 정신님이 주는 뭐요? 생기를 받으면 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요? 암 걸렸다고요? 암 낫죠.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낫죠.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그렇죠. 생기만 받으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그러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하고 켜져서 암요? 암 낫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부터 자꾸 산책 중에도 암 낫지.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암 낫죠. 그렇게 자꾸 여러분을 확신을 시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부디 한치라도 부정적인 쪽으로 잡신에게 틈을 주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탁,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어떻게 해라?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걱정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아,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느꼈을 순간에 조처를 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 부정적 생각을 하기를 뭐요? 거부해야 돼.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금방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걱정이 싹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베타파가 돼버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분연히 일어나서 들어 누워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옆 사람이 보면 뭐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그 안색이 항상 바뀝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자?
정신님을 선택하죠.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